입양인 시민권법 제정. 미국 내 한인 입양은 현재까지 11만 3천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정식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된 경우까지 합친다면 16에서 17만 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양부모의 정보 부족 또는 해태로 인해 입양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인 입양인 수가 수천 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들은 법적으로 미국 시민이 아니어서 미국 내 지위가 취약하고 범죄에 연루될 경우 원래의 출신 국가로 추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중 6명의 한인 입양인들이 한국으로 추방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다. 미 정부와 의회는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의 문제를 인식하고 2000년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아동시민권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법은 발효 당시 미성년인 입양인들에게만 적용되어 시민권이 없는 다수의 성인 입양인들은 여전히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형편이다. LA 총영사관은 그동안 캘리포니아주 상하원, LA시의회, 글렌데일 시의회 등에서 입양인 시민권법 지지 결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LA 지회의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지원 행사,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지원을 위한 한인 입양인 세미나 등을 후원하였다.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문제는 미 연방의회의 입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현재 미 연방 상하원에 각각 입양인 시민권법이 상정되어 있으며 동시민권법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